농산물 유통 환경을 디지털 온라인으로 옮긴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 AT는 30일 양재 AT센터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식을 가졌습니다. 온라인 도매시장은 공판장이나 도매시장 법인 등 다양한 판매자와 식자재마트, 가공업체 등 구매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입니다. 기존 3단계 이상을 거치는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 절감과 상품 신선도를 높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. 24시간 아무 때나 거래자가 다수의 판매자하고 다수의 거래자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. 거래가 종료된 후에 산지에서 소비지로 출발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되고 시간도 절감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비용도 대폭 감축하게 됩니다. 앞으로 이 효과가 우리 전 국민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온라인 대량 도매 거래가 용이한 첨가류, 양곡류, 축산류 등 38개 품목을 시작으로 점차 품목을 확대시켜 2027년까지 전체 도매 거래 비중의 20%를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이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